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줬나 하면 제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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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김성철입니다. 지금은 송중기 배우님의 랜선 팬미팅 깜짝 게스트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가 정말 안 좋아요. 그래서 속상하지만 또 가는 기분은 또 설레네요. 오늘이 5월 금요일이에요. 옛날에 이 고프로는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메이킹 할 때 고프로를 들어보고 처음 들어봐요. 그래서 어색합니다. 아 참 여러분, 저는 요새 뮤지컬 스타라는 프로그램 채널 A에서 5월달에 하고요. 그거 MC를 보고 있어요. MC는 처음이라서 첫 녹화 때 좀 많이 떨어가지고 멋있게 안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또 무슨 얘기 할까요? 빈센조는 재밌게 보셨어요? 빈센조요? 아, 빈센조는 뭐 너무 재밌었죠. 최고의 명장면 16부 엔딩. 16부 엔딩이 빈센조가 이제 그 어머니 죽인 범인 잡고 바벨 패밀리 잡으러 가는 그 씬 진짜 멋있었어요. 그것만 한 다섯 번 본 것 같아. 아니요? 그냥 뭐 좋죠.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죠. 역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그래도 우리가 뭘 많이 찍어놔서 다행이에요. 뭐 많이 찍어놓지 않았어요, 우리, 그죠?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빈센조에서 한 것도 없고 까메오였는데 이렇게 사랑을 주셔가지고, 아마 중기 형이 그 예쁜 눈으로 민성이를 잘 받아주셔가지고 큰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제가요? 네. 팬미팅? 와, 저는 근데 팬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연할 때도 팬미팅을 안 해봤거든요. 팬미팅하면 해보고 싶은 거, 게임 해보고 싶은 게임, 가위바위보 게임 뭔지 아시죠? 아, 이렇게 제가 요새 이효창 씨를 너무 좋아해요. 이택주 아저씨랑 매드몬스터 되게 잘 하시잖아요, 그 부캐들을. 그리고 유재석 선배님도 막 유야호 유야호 막 하시고 유야호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완전 다른 거를 할 자신은 없는데, 만약에 하게 되면 래퍼. 래퍼, 미국 래퍼. 한국말 잘 못해. 그런 느낌. 어, 다음에 그럼 시도해 봐도 될까요?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할게요.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, 저 또 성격이 또 그런 걸 또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. 영어 공부 좀 하고 올게요. 영어 공부 많이 할게요. 오늘 OOTD, 오늘 그냥 집에서, 저는 씻을 때, 그러니까 샤워할 때 무슨 옷을 입을지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. 그 하늘색, 파란색, 푸른 계열의 옷이 첫인상이 되게 좋대요. 근데 오늘 이 랜선 팬미팅에서 저를 또 처음 보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? 그런 분들께 첫인상을 좋게 심어주고자 하늘색 셔츠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바지는 뭐 제가 아끼는 바지고. 제이? 네. 아, 스토리 제이? 네, 저희가 부캐가 제이거든요. 아, 제이? 이거 목을 좀 풀어야 돼요. 제이? 아, 아. 제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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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?
제이? 아, 이가 잘 안 들리네. 제이? 제이?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. 제이?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? 여러분이 빈센조를 보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배우들은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. 민성이가 사실 좋은 애가 아니거든요. 민성이 나쁜 친구인데,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 스토리지에서 만들었던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, 제가 거기서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은행장이에요.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. 나쁜 사람인데 악역도 아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줬나 하면, 그 이유는 바로,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. 왜 그랬을까? 귀여워서. 여러분, 귀여운 게 진짜, 전 귀여우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귀엽나 봐요. 그죠? 이거를,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깨달았어. 아, 귀엽다는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. 원래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을 보면 엄청 귀엽잖아요. 강아지들도 그렇고, 제가 애기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데,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엄청 와, 너무 귀여워, 역시 귀여운 게 짱이야 하는데, 나는 왜 귀엽나, 아, 나도 그렇게 태어났구나. 못 찍겠어. 그것만 알아주세요. 전 귀엽고 싶지 않아요. 전 멋있고 싶어요, 여러분. 멋있으려고 하면 귀여워하더라고. 아이러니지. 네, 저는 항상 멋진 역할이에요. 민성이도 멋있게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그럼 내가 사랑할 때 좀 귀엽나 보다. 좀 귀엽게 사랑하나? 애교가 좀 많은가 봐요. 차가 엄청 막혀요 지금. 퇴근길에 테헤란로, 여기 정말 언제든 좋은 작품이 있고 시간이 잘 맞으면 저는 언제든 공연을 하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참, 그 뭐냐면 공연할 때 공연만 하고 싶어요. 다른 스케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거기에만 매진해야 되고, 그만큼 연습량도 중요하고, 그리고 뮤지컬을 하면 목소리가 바뀌어요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뮤지컬을 할 때 다른 뭐 작품을 병행하는 게 제가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요새도 조금 다시 목소리가 좀 단단해졌어요. 다시 노래 연습을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벌써 5월이에요. 2021년. 작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. 우리 작년 초에 코로나 터졌잖아요, 그죠? 와,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면 또 내년은 또 우와. 여러분들, 참 시간 더 덥지 않습니까? 하루 빨리라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를 파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. 진짜 어이없다. 내가 말해놓고도 어이가 없네. 저희 홍보팀이 그 머스인만 팩이 되게 반응이 좋다고. 다음에 또 찍어줄 수 있나요? 바뀌었어요. 이런 걸 들고 메고 다니는 오, 많이 줄었겠는데요? 하지만 그래도 파우치가 여전히 많습니다. 추가된 물품이 있다면? 추가된 물품? 아이패드! 그때 아이패드 안 들고 다녔어. 양말. 와우. 그리고 신기한 게 양말 한쪽에 있어. 아, 맞다, 여러분. 요새 제가
제라늄 뿌르무슈 구하기가 어려워졌대요. 왜 이렇게 사세요? 저 제 건데. 국민 향수 될 것 같아요. 아, 큰일 납니다.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. 향수도 사람의 그 체취랑 섞여서 나는 향이 다르대요, 다. 이거는 최적화돼 있어요, 저한테. 아시겠죠? 그리고 이 프레데닝 말에 다른 향수 좋은 거 많아요. 집 앞에 산책하다가 아는 형네 카페에 갔는데 막 누가 엄청 뛰어다니는 거야. 뭐야? 근데 막 카메라가 엄청 많아. 뭐지? 근데 딱 멀리서 봤는데 이호창인 거야. 이호창 씨를 너무 좋아해요. 그 이호창 씨랑 김민수 씨 진짜 찐팬이에요. 찐팬. 전 이호창 아저씨 최근에 그 김갑생 할머니 김 그 이호창 본부장님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막 했던 영상 보면서 또 와 진짜 막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막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배울 게 많은 선배입니다. 민수님도 그렇고 소스를 정말 많이 얻고 있어요 지금. 그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해요. 근데 아무튼 막 뛰어다니시는 거죠. 어? 뭐자? 와 대박. PC대학 멤버들이다 하고 전 카페에 앉아있다가 멀리서 이렇게 계속 봤어요. 이게 또 사람이 신기하다. 이게 옛날에는 또 아니고 막 촬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본단 말이죠. 뭐 촬영해요? 이렇게. 근데 저는 그래 뭐 궁금할 수도 있지 정도였는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. 이건 도대체 무슨 촬영일까?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다가 그 피디님, 거쪽 피디님하고 뭐 제작진분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.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그 인터뷰 하시다가 막 달려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김성철 배우시냐고 해서 아 네,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그래서 어 네, 너무 좋아요 해서 한 거예요. 근데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지난 한 3년 동안 중에 제일 떨었어요. 나는 좀 그런 거 카메라 울렁증 있더라. 나 몰랐어. 진짜 손이 막 벌벌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막 심장이 계속 뛰고 무섭더라고. 그래서 아 진짜 그냥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카메라 딱 들이댔을 때 진짜 무섭겠다라는 생각했어요. 웃기구나. 이름이 뭐예요? 응? 이름이 뭐예요? 안녕. 착해.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이름이 뭐예요? 얘기해봐. 앉아. 여기 앉아? 앉아? 어떡해. 얘 애기예요? 한 살 반이요. 들리면서 안 들리는 척 하지 마. 여기 성격의 김성철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. 우리 다시 시작. 쟤 왜 저러니 또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빛낸조에서 손준비 선배님께 맡겨서 황민성 예. 저는 배우 김성철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가볍게 뛰어줘야 어떻게? 아. 제일 처음에 드리면? 예. 제일지? 아 좋다. 되게 중독성 있는데요? 네네. 네. 이 템포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인생 드라마라고 너무 많이 많으시다. 너무 감사한 거죠. 예. 좋습니다. 예, 사노.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예. 아니, 사실 누가 멍청 안 깔아주면 없거든요. 진심이 꼭 담겨야 됩니다. 형님 네. 먼저 하세요. 네. 자, 먼저. 진짜. 예.
감사합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김성철 씨였습니다. 예, 아우.